S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탕화면에 S서비스 아이콘을 클릭하여 실행할 수 있어요. S서비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서포트 센터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요. 먼저 서포트 센터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시작하는 방법을 설명할게요. 윈도우 시작 화면에서 빈 공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세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M 모드 보기를 클릭하세요. 삼성 폴더에서 서포트 센터를 클릭하세요. 사용자 계정 컨트롤 창에서 예 버튼을 클릭하세요. 서포트 센터 왼쪽 아래에 인터넷 상담 버튼을 클릭하세요. S서비스가 이미 설치되어 있으면 S서비스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됩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실행되는 경우 화면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프로그램 실행을 알리는 메시지가 보이면 실행 버튼을 클릭하세요. S서비스 설치 창이 뜨면 Next 버튼을 클릭하세요. S서비스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실행되어 삼성 컴퓨터 고객 서비스 지원 약관이 나타납니다. 삼성 컴퓨터 고객 서비스 지원 약관을 읽으신 후 동의 버튼을 클릭하세요. S서비스를 실행해서 PC 문제를 채팅으로 상담하고 원격 제어로 바로 해결할 수 있어요. 무료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이용 가능 시간은 프로그램에 표시되어 있어요. S서비스 메뉴를 클릭하세요. 예상 대기 시간과 현재 대기 중인 고객의 수도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 내용과 대화명을 간단히 입력한 후 서비스 신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상담원과 연결될 때까지 잠시 대기하면 됩니다. 상담원과 채팅한 후 원격 지원 요청 버튼을 클릭하세요. 원격 지원 서비스의 동의 확인 창에서 동의함 버튼을 클릭하세요. S서비스 원격 접속을 위한 접속 코드를 입력한 후 연결 버튼을 클릭하세요. 원격 제어가 시작됩니다. 원격 제어를 통해 PC의 문제점을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VIP PC 케어 메뉴를 클릭하세요. 일정 비용으로 회원 가입을 하면 VIP PC 케어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어요. VIP PC 케어 서비스는 PC 문제를 전화로 상담하고 원격 제어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PC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포함되어 있어요. 상세 보기를 클릭하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VIP PC 케어 서비스의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요.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면 서비스 사용에 대한 설명을 안내받을 수 있어요. 인터넷으로 PC 서비스 받는 방법이 어렵지 않죠? 앞으로도 다른 동영상을 통해서 다시 만나요.